안녕하세요. 박서범 TV의 박서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서범 TV의 안준입니다. 자, 오늘은 뭘 배워볼 거냐면요, 스파이더바드를 한번 패스하는 기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주짓수를 접하시면 이 스파이더바드를 뚫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요거를 쉽게 한번 네 가지 동작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누워서 스파이더바드에 제가 묶여버렸어요. 이렇게 잡혀서 팔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컨트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지가 않죠. 일로 가려고 해도 상대방이 따라오고, 반대로 가려고 해도 따라오고, 상대방이 계속 따라다니죠.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저만 컨트롤 나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같이 잡아주셔야 돼요. 정방위 부분, 잡히는 부분을 잡으시면 돼요. 뭐 억지로 뭔가 다른 부분을 잡으신 게 아니고 잡을 수 있는 곳을 최대한 빨리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먼저 상대방이랑 시선 일치를 시켜주셔야 돼요. 제가 약간 후진을 해서 상대방이 저의 방향으로 따라오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시선이 수평이 되게.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따봉을 아래로 내려주신다는 느낌으로 팔을 피면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손을 피면서 핀과 동시에 아래. 그래서 내리자마자 이런 자세가 나오면 저희가 처음에 많이 배웠던 토레란도 패스. 옆으로 사이드 스텝 하면서 어깨부터 가고 손부터 상대방을 제압하는 패스로 상대방을 패스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면 잡히면 저도 같이 잡아주고 후진해서 상대방의 시선이 낮게 만들어주시고 엄지 따봉을 팔 피면서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옆으로 사이드 스텝, 어깨부터 손 해서 사이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래로 내리고 싶은데 상대방이 바깥쪽으로 힘을 주고 있으면 발이 잘 안 내려가거든요. 자, 해서 아래로 내리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발을 힘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잘 안 내려와요. 이럴 때는 반대로 조금 더 전진해주면 손이 이번에는 아래로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바닥에 붙이고 그 다음 무릎이 상대방 이중근 쪽으로 제압해주세요. 그 다음에 반대손은 배트 부분, 그 다음에 처음에 제압했던 이 손이 대각선 기술 잡아주신 다음에 압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사이드를 잡아주시면 다시 보여드리면 앞만 봐도 상대방 발 힘이 너무 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앞으로 전진, 밑에서 위로 바닥에 붙여주시고 무릎으로 이두근 하나 제압. 그 다음에 한 손은 벨트, 그 다음에 무릎으로 받쳐주시고 반대 손이 들어가서 대각선 기, 그 다음에 가슴으로 약간 45도 윗방향으로 상대방 엉덩이를 압박해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패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중립일 때는 이런 식으로 패스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 다리가 똑같을 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똑같을 때는 위아래로 패스를 해줄 수 있고요.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만 있지 않죠? 그러면 이렇게 항상 상대방이 이렇게 중앙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한쪽에 치중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먼저 요거는 우선 그립 잡기가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는 그나마 풀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이동해서 손을 안으로 집어넣어서 먼저 상대방의 안쪽 종아리 부분을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밀려서 만약에 좀 텐션이 있어서 잘 잡기가 힘들다 그러면 발로 밟아서 잡아주셔도 되고 혹은 무릎으로 눌러서 잡아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손이 풀릴 수도 있고 계속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손만 돌아가면 잡고 있는 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잡아서 먼저 안쪽을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쪽 발인데 이쪽 발은 어떤 식으로 풀어주시냐면요, 자, 먼저 발이 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펴져 있는 발을 제 가슴 아랫배로 그대로 위로 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미끄러지듯이 상대방 사이드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면, 자, 잡혔는데 스파이더 잡혔는데 한쪽으로 치중돼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손을 못 빼요. 그러니까 가까운 쪽 먼저 좀 들어가서 안쪽으로 먼저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왼쪽 발은 그대로 들어가서
배치. 저 사이즈 잡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똑같은 상황인데 상대방이 배치기를 눈치채면 딱 잡고 상대방이 배치기를 눈치채면 무릎을 구부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배치기가 각이 안 나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선 폈다가 배치기 하려고 무릎이 구부러질 때는 아래로 살짝 팔을 내렸다가 위로 올리면서 이 사이로 고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가 미끄러지듯이 들어가서 사이드를 잡으시고, 자,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서 먼저 이 손 먼저 제압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배치기 하러 가는데 구부러진다 그러면 다시 들어서 고개, 그 다음에 미끄러지면서 사이드. 자, 빠르게 그래서 먼저 풀어주고 잡히면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스파이더 가드를 위, 아래, 그 다음에 옆면, 그리고 옆면 두 가지 해서 네 가지 방법으로 패스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연습 철저히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도장에서 반드시 연습 하신 다음에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박성훈TV 박성훈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